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제돈 주고 제가 처음 산 책이기도 아, 해요. 내돈내산. 오. 생애 최초 첫 내돈내산. 내돈내산. 진짜. 무슨 책이었죠? 은혜경 작가의 초기 단편집을 모은 타인에게 말 걸기라는. 잘 샀네. 잘 골랐죠. 근데 사실 잘 샀네. 이거 은혜경인 거 알고 산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냥. 고백할 게 있어요. 이 제목이 타인에게 말 걸기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자기 대화법이나 개발서인 줄 알고 산 거예요? 약간 그때 초반에 뭔가 사회생활을 아니, 배우기 위해. 표지에 은희경 소설집이라고 안써 있어? 은희경을 이름을 보지도 낯설었나 않고 너무 책이 아. 많았어요, 타인에게 거기에. 말 걸기. 근데 약간 대화법 같진 않은데, 뭔가 느낌이. 소통할 수 있는 말 거는 너무 방법이라든지 직관적이긴 하다. 뭔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 소설 막 소설이다. 여러 개가 들어가 있고 하지만 작가가 어지간한. 은희경이고 잘 샀네. 진짜 잘산 거예요. 이 책이 1996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샀을 때도 이미 오래된 책이어서 그렇죠. 중고책방에 있던 책이었거든요. 책이 누렇게 다 바랬겠는데요? 네, 이미 커피 흘리고 제가 흘리긴 했지만 좀 뭐야. 더 중고책이 됐어요. 그렇게 읽기 시작한 책입니다. 이 책에 담겨 있는 단편이 여러 개인데 오늘은 이 책의 제목으로 다루고 있는 타인에게 말 걸기 이 단편을 추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부터가 조금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주인공 남자가 일요일에 현관에 막 들어섰는데 집 전화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나가려는 중인가요? 아니야, 들어왔는데 이제 막 현관문 열고 들어왔는데 집 전화가 멀리서 울려. 야, 집집 전화부터 추억이 전화가 나요. 집 전화의 감각을 여러분, 집 슬퍼하느라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딜레이가 걸렸어. 예전에는. 아, 집 전화 약간 멀리 있는 전화 무슨 느낌인지 생소했어. 집 전화 빨리 신발 벗고 뛰어가서 받아야죠. 그렇죠. 이 남자도 현관문을 닫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막 뛰어가서 그럼 이제 끊기겠지? 전화를 받은 짜증이 거예요. 나려면? 이 사람은 이제 간신히 받았어요. 간신히 받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뭔가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뭐 어렵다는 대출 대출 이런 거 그런 전화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 전화는 남자가 진짜 잘 알지도 못하는 전 직장의 여자 동료가 입원한 병원에서 온 전화예요. 갑자기? 뭔 일이야? 여자가 한 명도 스릴러입니까? 없나 봐. 너무 황당하잖아요. 각별한 사이도 아닌데 여자가 병원에서 자신을 찾았다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죽기 전인가? 근데 너무 그리고 황당하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무슨 일이에요? 물어볼 것 같은데 남자가 되게 무신경하게 그렇구나 하고 끊어요 전화를. 끊어. 어디가 얼마나 다쳤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전화예요? 네, 병원 오라고 하는 전화. 로 끊어요. 그 정도로 별로 각별한 사이는 아닌 걱정조차 안 거죠. 되는. 여기서 좀 남자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남자의 좌우명이 뭔가 나 혼자 산다가 아닐까 싶어요. 1인 가구가 세상에. 아니라 뭔가 감정적으로 그래. 인생은 독고다. 뭔가 내가 방심옷 같은 건가? 상처받거나 내 감정을 나눠줄 존재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반응하는 것도 없고 타인과의 선을 좀 명확하게 두고 거리를 유지하는 타입의 코로나 시대에 남자입니다. 적합한 적합한 분이네. 거리 두기를 항상 유지해. 전화만 받아. 근데 그나마 좀 신경 쓰는 게 있다면 이 집전화인 거예요. 이 남자 웃긴 게 신기하네. 하루를 점치는 용도를 이 집전화로 이용을 하는데 누구한테 걸려온 건지 모르잖아요. 이거 그 그렇지. 당시에는 이제 그래, 수신자폰으로 맞아. 끝이 그런 거 없어. 안 났어요, 받아서 누군지 물어봐야 돼. 집전화에는. 네. 근데 이제 받았는데 반가운 사람이면은 아, 오늘 운이 좋겠구나 생각하고 쓸데없는 전화면은 그날 일진이 나쁘다라는 식으로 점을 쳐왔던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남자가 굉장히 수동적인 느낌이거든요. 운명을 전화기에 맡겼네. 아니, 만약에 내가 오늘 일진이 좋을 거면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도 먼저 되는데 그게 걸면 아니라 그냥 오는 거를 그냥 기다리고만 점은 있는. 원래 이런 거죠. 내가 걸면 점이 아니지. 그 순간. 그냥 자기를 찾아줬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근데 그날은 하필 잘 알지도 그 못하는 여자한테서. 여자가 전화를 걸어온 거죠. 근데 사실 그 여자는 그 전에도 몇번 남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무례한 부탁을 하긴 했어요. 뭘까? 갑자기 산부인과에 같이 가달라고 하고, 뭐야?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진상이네. 진짜? 저도 읽으면서, 뭐 이렇게 야, 지금 진상이야? 데이트판 같은데 올라올 것 같은 민폐야. 사연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은 뭐, 전화를 무시해버리거나 하면 차단, 그때 되는데, 차단 설정이 있었나? 아, 없었나 그래서 봐요. 아니, 안 됐나? 근데 어차피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 맞아. 정도로 오질진 않나 보구나.
그래서 그냥 그런 부탁을 계속 받는데 이건 정말 친해도 못하는 건데 여자는 계속 이런 부탁을 해오는 거죠. 들어주나요? 그 부탁을? 어느 정도는 들어줘요. 어. 돈을 조금은 빌려주는 그 정도? 근데 여기서 여자의 성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좀 질리게 하는 타입이라고 동료들이 진상이야? 말을 하거든요. 진짜 딱 그 예를 들어서 회사 등산 모임을 갔는데 한 시간이나 이 여자가 늦은 거예요. 헉? 그럼 등산이 다 밀리잖아요. 두고 가야지. 근데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아, 진짜? 직장 동료들이. 사람들이 전부 착하네요. 근데 이제 회장, 멀리서. 회장님 딸 아니야. 아, 그런 숨겨진 인연이 있었어. 아무튼. 근데 여자가 멀리서 오는데 막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을 싸왔다면서 막 해맑게. 어디 거야? 소풍가 오는 점 김밥이야? 아니, 김밥 싸내냐고 눈친 것도 저 만들었다고요? 무슨 자신감이야. 진짜 알고 보니 진짜 맛있어. 세상에서 진짜 맛있는 게. 네, 동료들이 말하기를 그 여자는 이렇게 누가 바라지도 않는 일을 해준답시고 오히려 남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다른 재주가 사람, 있다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저는 근데 이 모든 행동의 여자가 아, 사랑받기 위해서 되게 애쓰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좀 잘못된 거죠. 뭔가 자기 세상에서의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아끼는 그런 느낌이랄까. 오. 근데 그런 그녀가 병원에 왜 갔지? 그것도 궁금하고 감정을 소모하지도 않고 살고 싶은 이 남자에게 자꾸 연락하는 것도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게, 그리고 그 남자는 또 무시해버리지도 않는 그렇네. 것도 이상하고 신기하네. 근데 저는 불쌍해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러 차례 이 여자의 연애를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고 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 연인한테 되게 비참하게 차인다든지 아니면 한참 연락이 없다가 마주쳤을 때는 자기가 또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면서 되게 들떠있는 그런 모습을 그는 자꾸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여자가 좀 그냥 감정에 해프고 금사빠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 여자는 계속 사랑에 계속 빠지고 또 차이고 상처받고 계속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눈에는 이런 여자가 좀 안쓰러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예 다 차단해버리는 성격이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오지랑 덕피디는 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어떤 타입에 가깝나요? 아 비교하자 여자야. 야, 뭐라고? 나이 한시간씩 듣죠? 여자는 맞죠? 아 여자라고? 저 그 여자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 먼저 이제 별로 진일 생각 안 나고 감정적으로 다 표현해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아, 나중에 미련이 안 남고 등산 갈 때 한 시간 늦는다는 거였잖아. 그거는 아 그거는 안 김밥 싸우지 마. 아 저는 대놓고 남자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삶에 대한 태도는 인간하면은 거리를 두려고 한다. 거리 두기에 달리. 근데 저는 특정한 누군가에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개입하지는 않아요. 저 같으면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오면 피할 것 같아.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피할 것 하거나. 카톡 차단하고. 그렇지. 쉽잖아. 아무튼 아니면 다른 타인에게 하는 행동은 어때요? 걸려오는 전화를 기다리는 편인 거예요? 아, 저 딱히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인연이라는 게 사실 이거 보면 신기한 게 인연은 어쨌든 둘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 지금 자주 만나지 않는다는 건 뭔가 접점이 없다는 뜻인데 그 인연을 이어가려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도 나눠야 되는 거잖아. 에너지가 들고. 네, 맞아. 그래서 사실 저는 오래된 친구들한테는 먼저 연락 그렇게 막 이 남자처럼 독약청성 쓰진 않아요. 쓰진 않는데 약간 그건 있어. 바운더리가 되게 좁아. 여기까지가 내가 확실하게. 연락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맞아, 그 맞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뭐 연락을 하든 말든. 저 같은 경우는 남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라 이런 느낌의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고 싶을 때도 있죠. 뭐 어디 커피가 정말 맛있는 카페 사장님이라든지 반찬이 정말 맛있는 코다리집 수단적이다. 그러게 낯선 사람하고 말을 거는 게 말을 건다는 건 어렵지 않은데 기본적인 바운더리는 저도 좀 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결국에 나중에 병원에서 오랜만에 맞나요? 만나게 돼요. 남자 또 갔구나. 네, 남자 또 여자 부탁을 그래. 또 들어준 거예요. 뭘로 간 만약에 안 가고 끝났으면 스릴러였을 거예요. 여자가 찾았다고 하니까 또 간 것도 웃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자가 굳이 친하지도 않은 남자한테 연락했던 이유가 나오는데 맥락만 우선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 스포일러야, 남자가 스포일러여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궁금해. 남자가 그냥 너무너무 냉정한 사람이니까 연락했다고 여자가 말을 하거든요. 단호하게 뭘 해줄 사람을 찾았군. 그 뭔가
아, 나 이거 더 봤는데.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연락을 거절하지 않았던 남자의 결말도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소개팅 자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추억의 그 사람들? 그리고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걸고 소통을 해야 하는 그냥 자리잖아요. 아유, 힘들지. 나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아, 진짜요? 소개팅을 하면은 되게 어때? 소모되는 느낌 들죠. 전 좋아요. 낯선 사람, 이렇게 모르는 사람 얘기한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소개팅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진짜 여자 타입이다. 여자 나오는. 너무 재밌어, 그게. 저는 하다 보면은 되게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피곤하지. 하거든요. 이게 더 이상 뭔가 자기소개를 또 해? 뭐 점을 또 어떻게 붙여? 귀찮아. 취미는 뭐가 어떻게 하세요? 그게 너무 지치더라고요. 아, 나는 상상도 못해봤어. 어떤 소개팅? 아니 사실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일지도 모르겠고 가장 비슷한 건 면접이지. 사실 면접이랑 비슷하죠. 면접이랑 비슷한데 면접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진 않잖아. 그게 좀 차이가 있지. 간해보는 게 아니고. 그 되게 신기한 경험일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모든 절친한 관계는 이 낯섦이 좀 귀찮긴 하지만 이걸 거쳐온 사람들이 제 곁에 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친한 친구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는 오지랑 덕필이도 우리 통과한 거야? 처음엔 되게 타인이었잖아요. 우리 서로 잘 모르고 근데 소통을 하고 말을 하면서 가까워지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소통의 귀찮음과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을 감수한 결과가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쵸? 좀 들었고 남자처럼 걸려오는 전화만 저는 기다리는 것도 싫고 여자처럼 뭔가 제사를 깎아먹으면서 뭔가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또 싫은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아까 덕PD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타인에게 말을 거는 나만의 적정 수준 그 정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되는 책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 각자 그게 좀 다르잖아요. 그 여자한테 남자도 타인이었던 거죠?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서로가 타인이었는데 어떤 접점이 생겨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신기하긴 하네. 이미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남자도 모르게 이제 여자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마지막 그 문장이 나는 단조롭게 살고 싶다라고 끝내듣거든요. 결국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피곤한 거죠. 그냥 혼자 사시는 걸로. 약간 그 생각나는데 이거 언제 소개할 계획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드라마 중에 결혼 못한 남자라는 아주 명작이 있습니다. 결혼남. 한국에서도 보완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지진이 배우가 나오고 엄정화 배우가 그 드라마 엄청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것도 명작인데 한국 걸로 바꾸면서 여자 캐릭터도 좀 바뀌고 지진이 엄정화 모두 잘 소화해가지고 어쨌든 거기 나온 남자가 딱 되게 타인을 되게 멀리하고 일정 거리 혼자서 되게 잘 사는 차도남. 무례하진 않지만 함부로 들여보내지 않는. 근데 되게 무례할 때가 있어. 거기서 나오는 캐릭터는 뭐냐면 말을 그냥 막 해.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거나 어차피 그게 아예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되게 잘난 사람. 건축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도 되게 좋고 잘 나가는 건축가고 자기 철학이 확실하고 취향도 되게 고급인 거야.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근데 그렇지 않은 여자 캐릭터를 만나서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제 이런 서사여서 조금 이 소설이랑 결은 다르지만 남자 캐릭터의 초기 설정 이런 것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거리를 둔다라는 느낌. 거기서도 되게 처음에 막 투덜투덜하면서 이웃집에서 막 개가 짖는 소리 들리고 이러거나 하면 막 짜증 내다가도 뭔가 자꾸 신경이 쓰이게 하니까 뭔가 조금씩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런 관계 속으로. 그런 과정들이 나타난 드라마도 생각이 나네요. 남자 여자를 딱 설정해놓고 하는 것도 비슷하네요. 궁금한데 그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가지고 있어요. 책 안 부스러졌나요? 네, 아직 괜찮습니다. 조금 얼룩이 지긴 해서 빌려줄 순 없어요. 특히 대학생 시절이 부스러질 그러니까, 정도는 아니다. 그 책을 읽고 좀 변화가 있었나요?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최고의 변화는 소설에 관심이 생긴 거죠. 아, 엄청나다. 그 뒤로 은희경 책은 다 읽었어요. 자기 개발보다 훨씬 값진 또 어떤 결과였네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뭔가 이 책에서 대화할 때 이것만 지켜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제가 처음에 기대한 것처럼. 근데 제목에 속았다는 생각은 이제 안 기분 좋게 속은 거죠. 나중에 이제 타인과의 관계를 좀 여러 결로 살펴볼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자기 개발 됐는데? 어떤 내면의 성장이 조금 있었던 거니까. 네. 그래서 뭐 타인에게 말 거는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을 사귀었다. 이 정도로. 덕분이네요. 회사에 합격시켜서 사귀어준 거. 제 추억의 책장에서 추천합니다. 책플릭스